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기초 강좌 첫 시간입니다. 일단은 제 강좌는요, 애프터 이펙트 2020 가장 최신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문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판으로 하는 이유는요, 번역이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문판으로 설치하시고 그 영문판에 익숙해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문판을 설치하는 방법은요, 여기 오른쪽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앱으로 이동을 하시고 기본 설치 언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한국어로 돼 있으실 텐데 저처럼 잉글리시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애프터 이펙트 설치라는 버튼이 나올 텐데 이 설치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영문판으로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문판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첫 시간이니까 프로그램의 모양과 이런 UI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업했던 내용과 정보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작업 원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원본 파일이 있어야만 작업 수정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리고 계속해서 작업을 또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원본 파일을 백업을 잘 해두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저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영상, 이미지, 사운드 파일, 그리고 컴포지션, 레이어 등 모든 정보와 파일들을 담아놓고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을 통틀어서 에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에셋들은 이 프로젝트란 패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 패널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젝트 패널의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패널을 띄워주시고 만약에 이 패널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르신 분들은 여기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서 올 패널을 선택해 주시면은 저처럼 모양이 똑같이 세팅이 될 겁니다. 자, 이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임포트 파일이라는 탐색기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이 한 번에 표시가 다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뭐 영상도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이 정보들을 다 볼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로 줄여놓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 후에 New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름을 하나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폴더화 시켜서 따로따로 보기 편하게 구분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셋들이 많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에셋을 한 번에 찾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에 있는 검색창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치시면은 해당되는 파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똑같이 복사할 때가 있는데요, 복사를 하시려면은요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게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삭제하시려면은요 똑같이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하단에 휴지통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삭제가 역시 되고요. 자, 에셋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패널에 불러온 파일의 원본은 컴퓨터 내 원래 기존 경로에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그림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이 그림 파일로 작업을 막 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에서 이 그림 파일 원본을 지워버렸으면은 영상이 애니메이션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원본, 사용했던 원본 그 파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가 바로 컴포지션입니다. 모든 작업을 시작하려면은 항상 무조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고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수도 없이 계속해서 컴포지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은요 프리미어 프로의 시퀀스와 매우 비슷한 개념이에요. 제 프리미어 프로의 기초 강좌 중에서 시퀀스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반드시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등의 기본 설정 옵션들을 정하는 액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컴포지션을 생성할 때 제일 먼저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결정된 대로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요, 많은 레이어들을 묶어주는 폴더 역할을 합니다. 자,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많은 레이어를 한 번에 드래그해서 조정하거나 효과를 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묶어버리고 한 번만 수정하거나 한 번만 효과를 주면은 이 모든 레이어에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도형에다가 테두리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다섯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해서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레이어가 다 합쳐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효과 한 번만 주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을 한 번에 묶어주는 폴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란 텍스트를 하나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여러 개가 필요해서 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에서 안녕하세요란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반갑습니다로 바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를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갑습니다. 오타가 나네요, 계속.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어를 하나하나 다 바꿔주는 게 원래는 맞겠죠. 뭐 물론 다섯 개 정도가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해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몇십 개, 20개, 30개 되는 거를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낭비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반갑습니다를 컴포지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컴포지션을 시켜서 자, 그런 레이어 모양이 바뀌었죠? 컴포지션 시킨 다음에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D 그 다음에 컨트롤 D 지금은 컴포지션의 어떤 건지 개념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하는 방법은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반갑습니다를 안녕하세요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컴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반갑습니다 레이어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게요. 그러면은 보셨죠? 반갑습니다로 돼 있던 게 전부 다 안녕하세요로 다시 한 번에 변경이 됐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한 번에 묶어주거나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남들은 세 번 작업할 거를 여러분은 한 번으로 끝내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작업 파일을 볼 때요, 이 컴포지션을 어떻게 썼는지만 봐도 이 사람이 애프터 이펙트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컴포지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주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컴포지션을 복사하게 되면은 똑같은 컴포지션이 여러 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 컴포지션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도 서로 다른 컴포지션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A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A 컴포지션 내부에 있는 내용 하나만 변경해도 다른 컴포지션들도 어차피 똑같은 컴포지션이니까 한 번에 다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왼손이라는 이름표, 이름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시켰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오른손이라는 명찰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여기 타임라인에서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왼손 있고 여기 오른손이네. 그럼 여기 오른손으로 바꾸면 되겠다 해갖고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면은 오른손으로 바뀌었는데 왼쪽도 왼손이었던 게 오른손으로 바뀌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임라인에서 복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컴포지션이 두 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바꿔줘도 둘 다 똑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다가 오른손이라는 명찰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타임라인에서 복제를 하시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왼손이라는 컴포지션이 또 여기 에셋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시면은 왼손 2라는 컴포지션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서로 각각의 다른 컴포지션이에요. 이거는 A 컴포지션, 이건 B 컴포지션,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복제된 거를 여기로 끌고 와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바꿔 볼게요. 여기 왼손으로 돼 있는 거를 오른손 이렇게 바꾸면은 자, 왼손 오른손 따로따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죠.
자, 제가 지금 컴포지션을 막 바꾸고 수정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컴포지션의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컴포지션은 애프터이펙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설명하는 데 공을 좀 들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애프터이펙트의 타임라인 패널과 각종 단축키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